안녕하세요. 미톤 닥터 이사부입니다. 오늘은 드랍에 대한 부분을 레슨 영상 올려드릴 건데요. 옆에 계신 분은 그 스마트 베뉴의 김경수 코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레슨을 받는 느낌으로 레슨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볼게요. 자, 우선 그 드랍을 설명을 할 때 그립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립은 포핸드 그립인데 라켓을 잡아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잡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이렇게 푸시하는 듯이 그립을 잡는 분이 많이 계신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팔이 지금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푸시는 이렇게 직선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립을 잡으면 팔이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도 드랍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클리어나 스매싱이 어렵기 때문에 팔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사실은 나머지 동작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립을 이렇게 잡으면 팔이 이렇게 나오는 게 쉬워지니까 오버헤드 스트로크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라켓의 면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잡으셔야 돼요. 지금 손바닥 약간 옆으로 틀어진 게 보이시잖아요. 45도 정도 옆으로 틀어진 상태, 라켓 면도 당연히 틀어져 있을 거고, 그러면 얘는 팔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 보면 라켓 면이 이렇게 틀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드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라켓 면이 옆으로 가게 만들려면 팔을 옆으로 이렇게 빼야겠죠? 그럼 라켓 면이 지금 정면으로 보이셨잖아요. 손바닥과 라켓 면이 정면으로 보이는 구간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라켓 면이 움직이고 손목도 이렇게 원활하게 움직이면서 드랍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드랍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셔틀콕을 네트에 가장 가까운 부분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떨어뜨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셔틀콕이 네트 상단으로 최단거리로 날아가서 셔틀콕이 힘이 없는 상태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지, 내가 네트에 가까운 분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다 보면은 벌써 스윙의 궤적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셔틀콕의 비행 궤적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채공 시간이 길어지니까 상대방한테 푸시의 기회를 줄 수 있어요. 네트 앞에서 보여드리면 가장 좋은 드랍은 스매싱과 거의 비슷한 궤적으로 와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네트 상단까지 온 다음에 힘이 없는 상태로 떨어지는 거. 그래서 쇼 서비스 라인 근처에 떨어지는 드랍이 가장 좋다고 보여지고, 우리가 여기를 지금 기준으로 드랍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드랍을 떨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셔틀콕의 채공 시간이 길어지니까 상대방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드랍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가 떨어뜨린다기보다는 셔틀콕이 떨어진다라는 개념. 그래서 셔틀콕에 힘이 없어서 떨어진다. 우리는 목표를 어디다 두냐면 네트 상단을 목표로 셔틀콕을 보내고 얘는 떨어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드랍을 하실 때 많은 분들 중에 잘 못하시는 분들이 팔을 이렇게 내밀어서 드랍만 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드랍만.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먼저 공을 쳐볼게요. 자, 드랍을 할 때 이제 잘 안 되는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벌써 팔이 나와 있는 상태로 드랍이 되긴 해요. 보시면 이렇게 팔이 나와 있는 상태로 이렇게 드랍하면 해도 드랍은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동작에서 다른 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립은 45도로 잡고 팔을 뒤로 뺀 상태에서 여기에서 드랍이 나와요. 여기에서 이쪽에서 스윙의 메커니즘이 드랍에서 스매싱과 동일하죠. 오버헤드 스트로크. 그러니까 라켓에서 봤을 때 그대로 뺀 상태에서 팔꿈치가 아래로 그대로 들어간 상태에서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공이 맞으면 클리어, 이렇게 맞으면 스매싱. 그러니까 공이 맞을 때 동일한 스윙의 메커니즘에서 라켓의 면이 어떻게 맞느냐에 따라
클리어가 되고 스매싱이 되는 거죠. 공이 이렇게 맞으면 가장 많은 체중이 실리면서 공의 비행 궤적이 아래 방향을 향하니까 스매싱이 가능해지는 거고, 자, 드랍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트 상단을 기준으로, 네트 상단을 기준으로 셔틀콕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드랍은 이렇게 라켓의 면이 바닥과 수직으로 선 상태에서 공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점을 너무 높이 올려서 떨어뜨리려고 하시는 분들은 드랍을 이렇게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하면 공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타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각이 너무 급해지죠. 각이 급해진다는 것은 네트에 걸릴 확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리고 타점이 낮은 상태에서는 드랍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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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을 네트 앞에 떨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드랍에서는. 그래서 드랍의 목적이 상대방을 전위로 당기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전위 앞으로 당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타점이 어디여도 네트 상단을 목표로 셔틀콕을 보내면 상대방은 당겨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클리어를 치거나 또는 높은 스매싱을 때리거나 해서 유리하게 경기를 끌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라켓이 공을 맞을 때 라켓의 면이 바닥과 수직으로, 그래서 마치 바닥과 평행으로 날아가면서 네트 상단을 스치면서 떨어지는 드랍이 사실은 가장 최단거리를 날아서 가장 짧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채공 시간이 가장 짧은 드랍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윙을 하실 때는 팔을 그대로 빼고 맞출 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그냥 앞으로 드랍을 할 때는 어떤 느낌으로 스윙하시냐면 저 멀리 있는 벽면에다가 라켓을, 벽면에다가 공을 보낸다는 느낌으로 공을 쳐주세요. 그러면서 라켓은 이렇게 수직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가요. 그래서 드랍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드랍에서는 스윙할 수 있는 타법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손목을 쓰는 거, 이런 느낌으로 드랍을 하는 거. 이제 이것은 공의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최단거리로 날고 그리고 손목을 쓰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코스를 보고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이렇게 쓰는 드랍은 스윙, 스매싱하고 동일한데 힘만 빼서, 힘만 빼서 스윙, 동일한 스윙에서 힘만 빼서 하는 그 드랍은 정확하게 치는데 굉장히 용이하고, 두 번째 타법은 상대방을 정말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랍을 하려는 순간에 라켓의 면을 잡아서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라켓 면이 넘어가지 않고 끝나죠. 이 라켓 면을 잡아주는 드랍은 언제 쓰냐면 상대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속이려고 하면 내가 어떠해야 되느냐, 스매싱이 강해야 합니다. 내 스매싱이 강한 사람은 라켓을 순간적으로 멈춰서 드랍을 하는 것을 쓰면 좋고요. 내가 스매싱이 강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코스를 보고 정확하게 보내는 드랍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를 보낼 때는 손목을 풀어주고 라켓을 이렇게 보내주는 형태의 드랍으로 드랍을 하고, 내가 스매싱이 강한 사람이면 속이는 라켓면을 순간적으로 멈춰서 하는 드랍, 이 두 가지 타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손목을 써서 라켓 코스를 정확하게 보내는 드랍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손목을 쓰지 않고 라켓을 잡아주면서, 라켓의 면을 잡아주면서 브레이크를 거는, 스탑을 하는 그런 드랍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타법으로는 손목을 쓰는 것과 그 다음에 손목을 쓰지 않는 것, 이 두 개의 타법으로 할 수 있고, 다만 중요한 것은 항상 네트 상단을 노려야 된다. 그래서 빨리 네트 상단을 스치듯이 와서 떨어지는 드랍을 하셔야, 드랍 하나를 가지고 그걸로 포인트를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비를 당겨서 그 뒤쪽에 뭔가 노림수를 가지고 드랍을 쓰신다 생각하셔야 되지,
드랍을 가지고 점수를 먹으려고 하면 자꾸 이런 식의 드랍을 하려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오는 드랍은 상대방한테 물론 받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오는 드랍은 오히려 크로스로 공을 넘기게 돼서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전이가 더 힘들고 이렇게 떨어지는 드랍은 상대방이 와서 혹시나 이걸 다루거나 할 때도 각이 완만해지기 때문에 내 파트너, 내 전위에 있는 사람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랍을 하실 때는 그 다음 노림수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코스로 봤을 때 드랍을 무작정 앞에 어딘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 이 사람을 이쪽으로 당겨서 여기 이쪽 부위에다가 드랍을 놓고 저 뒤쪽에다가 클리어를 친다는 개념을 갖고 간다면 이쪽에 드랍을 놔서 이 사람 이쪽으로 당기고 저쪽으로 클리어 치고 만약에 중앙에다가 드랍을 하게 되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오겠죠? 오는 사람 쪽으로 클리어를 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좋은 공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드랍은 드랍만 가지고 점수를 내려고 하는 기술이 아니다. 드랍으로 점수를 내려고 무리하게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드랍은 하이 클리어나 스매싱이나 동일한 스윙으로 하셔야 하기 때문에 팔꿈치가 앞쪽으로 나오는 스윙을 하시게 되면은 드랍만 가능하다. 그래서 항상 팔꿈치는 뒤쪽에 둔 상태에서 던지는 느낌으로 스윙은 그대로 유지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